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건 상식적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보험사 CEO 간담회 후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금융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어제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금융노조 측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측이 법률 검토를 거쳐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표현하는 것에는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